중급 4년차 강좌 안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유징 액터 앤 포스트 SQL 이고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프로그래밍 액터. 이번 수업은 중급 4년차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와서 초급 중급 내려와서 여기 이점이죠. 여기 프로그래밍 액터 되어있죠. L59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한 김에 마저 좀 할까요? 얘가 60번, 61번, 62번 근데 순서를 좀 바꿀까 싶어요. 프로그래밍 피닉스 1.4 지금 링크가 안되어 있네요. 요 링크를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요걸 얘와 예 액터의 순서를 바꿀게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프로그래밍 액터를 공부하시려면 피닉스와 엘릭스 수업들을 이전에 다 마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하는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이번 수업은 표준은행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액터는 표준화폐, 우리 코딩하고 있는 표준화폐 전자유권이라고 말씀드리죠. 전자유권 코딩의 기초입니다. 해서 첫째 수업을 하는 목적을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전자유권을 세계 인구가 74억 정도 되죠. 그 74억의 인구 모두에게 전자유권을 제공한다. 혹은 74억의 인구 전부에게 각자에게 표준은행의 계좌를 제공한다. 라고 하면은 라고 한다면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했을 경우 이 74억 인구들이 매일 만들어내는 수백억이죠. 수백억 개의 트랜잭션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뭐 바로 하루아침에 74억의 인구에게 다 전자유권을 제공한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가정, 상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 새로 생성된 데이터, 특히 뭐 트랜잭션 데이터 되겠죠? 트랜잭션 데이터를 관련된 파티에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할 것인가?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길을 가다가 CU 편의점에 들어가서 콜라를 하나 사 먹었다. 그러면 홍길동과 CU 편의점 사이에 트랜잭션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첫째, 홍길동 본인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홍길동 본인. 다음에 CU 편의점.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국세 청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편의점 체인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편의점에서 콜라를 하나 사 먹었다고 하는 단순한 사건 혹은 트랜잭션이지만 이것에 관련된 단체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이러한 단체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이벤트죠. 이벤트를 이러한 국세청이나 편의점 체인 본부라고 해야 되나? 본부나 뭐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할까요? 프랜차이즈.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데이터 전달 메커니즘 그리고 이 74억 인구 각각에게 표준은행 계좌를 전달한다면 그들 각각의 뱅크 카운트 은행 계좌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현금의 입금과 출금 이건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이자 계산하는 방식도 들어야 되고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내가 현금이 나가거나 했을 때는 거래의 경우는 현금과 물 상품 간의 교환이잖아요. 상품 간의 교환이죠. 이게 거래인데 거래의 경우 이 거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거죠. 경우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 피아트 크런시죠. 보통 이제 표준은행을 상대로 하면은 전자유권 및 표준은행, 표준화폐, 표준은행 코딩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런 피아트 크런시 국제화폐입니다. 국제화폐를
T1, T2, T3와 같은 표준화폐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그죠? 한국의 예를 들어서 한국의 원화나 일본의 엔화나 달러화 등등을 T1, T2, T3와 같은 표준화폐죠. 표준화폐로 전환하는 메커니즘. 반대로 표준화폐를 원화나 엔화나 달러화로 전환하는 메커니즘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령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홍길동이 아프리카 어떤 나라, 제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아는 나라가 누가 있나요? 남아공이구나. 남아공에서 콜라를 하나 사먹은 거예요. 콜라를 샀다 라고 했을 때 홍길동의 계좌에 있는 한국 돈 원화가 표준화폐로 전환되고, 표준화폐로 전환된 다음에 다시 남아공의 화폐로 전환되어서 남아공 그 콜라를 판 상점 주인에게 전달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이터 퍼즐이, 위조 데이터의 위변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이러한 그레이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어떤 정부기관들이죠. 정부기관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인천공항을 통해 남아공으로 출국한다 라고 하면은 알아야 될,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주체가 누가 있죠? 먼저 경찰청에서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수배 중인지 아닌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 출국 금지 중인지 아닌지 법무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무부에 이민국도 알아야 되겠죠. 이민국, 출입국 관리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공항도 이 사실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도착하는 남아공의 공항도 이 사실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홍길동이 출국한다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를 알아야 될 어떤 정부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기관들 사이에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할 것인가, 합리적으로. 그죠? How to share rationally share. 그러니까 effectively 라고 할까요? effectively share. 효과적으로 공유할 것인가. 자, 그런 한편 어떤 개인의 퍼스널이죠. 퍼스널 프라이버시를 어떤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 정보를, 홍길동의 정보를 누가 보고 싶다고 해서 법무부나 경찰청이나 아무나 들여다볼 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경찰청이 홍길동에 관한 정보를 보류하더라도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조회할 수가 있고, 그 사실이 반드시 기록에 남아야 되고, 그러한 기록이 반드시 감사 과정을 통해서 부정행위는 적발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한 시스템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간단하게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러분 진행하시려면 이전에 프로그래밍 피닉스라든가 엘릭스 인액션이라든가 이런 수업들을 다 마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밑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포스트그릿 SQL입니다. 액토가 인터페이스예요. 액토 SQL 그리고 포스트그릿 SQL, 이 세 가지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작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는 도구가 스키마 와 체인지셋이라고 하는 또 있죠. 또 퀘리도 있죠. 퀘리라고 하나. 요걸 액토를 여기다 넣지 말고 요만큼을 액토만 따로 떼서 여기다 넣을게요. 액토 이퀄 스키마 체인지셋 퀘리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액토가 있고, 액토 SQL은 액토와 포스트그레 SQL 사이의 중간자 역할하는 게 액토 SQL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다 데이터베이스로 표시를 할게요. 액트 SQL은 위에 들어도 되고 여기 들어도 되고 밑에 들어도 되고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라고 한다면은 요것은 이분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로 퓨어 펑션들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퓨어 펑션들이 여기 위치를 해서 얘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추가를 하거나 등등의 일을 액토가 진행을 하고, 그 실제 데이터가 담겨 있는 거대한 풀은 밑에 있는 이 풀이에요. 그죠? 거대한 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퓨어 임퓨어한 펑션들도 있죠. 임퓨어한 펑션들은 컨텍스트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웹 UI가 있죠. 그죠? 요렇게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표준은행 예전에 코딩 수업을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표준은행이나 전자여권, 지금 이건 전자여권이네요. 자, 전자여권을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밑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미그레이션 돼 있는 있잖아요. 얘가 액트 SQL입니다. 미그레이션, 액트 SQL 이죠? 미그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좀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번 수업에서. 자, 미그레이션 부분에 액트 SQL이고, 미그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포스트 SQL 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컨피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컨피그에 쭉 어디쯤 있나요? 액토 리포즈 돼 있죠. 데모 리포 돼 있고, 그리고 데모 리포 얘가 하는 역할이 우리 시스템과 그리고 PostgreSQL 사이에 중금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데모 리포입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부분이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대응해서 대화하기 위한 요 스키마가 있죠. 스키마도 있고 체인지셋도 있고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입니다. 지금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 화면에서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그죠? 얘가 두 번째, 얘가 첫 번째, 얘가 네 번째라고 한다면, 지금 네 번째 것은 우리 화면은 보이지 않아요. 조금 이따 이 화면 데이터베이스 PostgreSQL 설치하는 과정하고 그것을 열어보는 과정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여기 3번에 해당되는 것, 3번에 해당되는 것은 파일을 보시면은 이 파일에 디렉토리는 대부분 복수형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고 이 어카운트라고 하는 복수형 디렉토리와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습니다. 어카운트 EX 있죠. 그죠?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디렉토리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들이 컨텍스트입니다. 2번이에요. 2번. impure function. 그죠? 컨텍스트이고, 그리고 3번 있잖아, 3번. 데이터베이스와 컨텍스트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는 파일 있죠. pure function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주로 단수형으로 표시됩니다. 디렉토리가 어카운트잖아요. 어카운트면 어카운트의 단수형인 어카운트에 있죠. 얘가 데이터베이스와 우리 컨텍스트를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pure function들로 구성되어 있는 액토 모듈들입니다. 보시면은 스키마 있고, 스키마 밑에 체인지셋 있고, 그래서 스키마와 체인지셋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키마로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의 창을 열어놓은 겁니다. 창문. 창문이 스키마이고, 이 창문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것이 체인지셋이에요. 이 두 가지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토 스키마, 액토 체인지셋. 그죠? 조금 이따 액토 퀘리도 다룰 거예요. 자, 이렇게 단수형은 단수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예, 3번이고, 그리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보시면 리스트, 겟,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딜리트, 체인지 다섯 가지가 디폴트입니다. 여섯 가지죠. 둘, 넷, 여섯 가지. 그래서 여섯 가지 보시면 아시겠죠? 리스트 어카운트, 데이터베이스 있는 테이블에 어카운트라고 하는 필드들을 쭉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나요? get 어카운트, create, update, delete 이렇게 어카운트라고 하는 하나하나를 만들고 쭉 하는 것들이죠. 이게 컨텍스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컨텍스트에 보시면은 퀘리가 들어있어요. 액터 퀘리. 그죠? 그럼 퀘리를 여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두어야 되겠군요. 퀘리가 있고, 그리고 이 컨텍스트와 대화하는, 이 컨텍스트와 대화하는 별도의 모듈이 있습니다. 그것이 웹 UI예요. 지금 보시면은 보통 우리 시스템은 새로이
피닉스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데모와 데모 웹, 지금 제가 이름을 데모로 정했으니까 데모예요. 여러분이 다른 이름을 정하게 되면 다른 이름이 나타나겠죠. 그죠? 어떤 이름과 그리고 그 이름의 웹이라고 하는 디렉터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데모 웹에서 하는 역할, 채널, 컨트롤러, 라이브, 뷰, 템플릿, 요가지. 얘가 웹 UI입니다. 얘가 1번이에요. 그죠? 얘가 1번. 지금 같은 경우 데모 웹이죠. 그죠? 자, 1번, 2번, 3번, 4번. 그 유저는 어디 있나요? 여기 유저가 있죠. 유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자, 이렇게 구성됩니다. 유저와 서로 대화하는 것은 웹 UI입니다. 얘 둘이 서로 소통하고, 웹 UI와 소통하는 것은 컨텍스트입니다. 1번과 2번이 소통하고, 컨텍스트와 소통하는 것은 3번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소통하고, 3번이 소통하는 것은 4번입니다. 3번과 4번이 소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중간에 미그레이션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미그레이션. 자, 미그레이션과 정확히 말하면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소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화살표로 제가 표시할 수가 없네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User, Web UI, Context, Actor, Migration 이런 형태로 모든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구성이 됩니다. 자, 요게 과정 안내예요. 과정 안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액터라고 하는 이 수업인데 과정 안내가 좀 길었습니다. 교재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교재는 프로그래밍 액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프래그매틱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페이지는 약 300페이지가 좀 안 돼요. 아마 29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정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게시판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 애터 소스 코드도 있죠. 소스 코드 프래그매틱.com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소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열립니다. 이런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구성을 좀 볼까요? 보시면은 뮤직DB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리고 프라이빗의 이그젠플 해서 이그젠플의 이런 파일들도 쭉 있어요. 그리고 뭐 이그젠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하나씩 볼 겁니다. 그리고 미그레이션도 있고,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무슨 파일이 있고, 시드라고 하는 파일도 있어요. 리포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얘를 설치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믹스 뎁스겟 해서 이전에 우리 피닉스 프로젝트 시작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예? 사용 가능한 수준을 만든 다음에 이어서 하나씩 하나씩 이 책에 있는 내용 여러분 책 필요하신 분들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준비되어 있는 책들이 몇 권 사둔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 권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